뉴스 패스트 3! 이번 주에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엄선된 경기도 뉴스가 기다립니다. 이리 오너라! 경기도청 떡순이, 박정 주무관, 민달팽이, 민병호 주무관이 보도하는 출두 저작거리! 재미와 정보를 도민 품안에! 이번 주 경기도청 사람들에서는 데이터기의 팀 윤여찬 주무관이 출연해 과기부 빅데이터 플랫폼 공모과제 선정의 의미를 전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빅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디한 진행의 빅급 뉴스의 최고봉 박은사입니다. 밤의 어사 출구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첫 번째 순서는 주간 보도 뉴스 베스트 3의 유진상 주무관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네, 유진상 주무관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못 지냈습니다. 아, 왜? 무슨 일 있었어요? 날이 더워가지고요. 네. 이거 집은 열대예요. 아, 그래요? 아니, 살 때문에 조금 힘겹죠? 다른 분보다? 아니, 많이 빠졌어요. 괜찮아요. 이게 빠진 건가요? 네. 아, 네. 아무튼 오늘도 베스트 3, 네. 스피디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피디하게. 네. 자, 청소년 교복 모델, 네. 선발대회 개최지. 그 청소년들이 그 아원 이트 뭐 이런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청소년, 우리가 디자인한 청소년, 청소년 디자인이 아니라 그 저 교복을 한번 해자. 그래가지고 이거 모델을 뽑는 거예요. 네, 모델을. 네. 네. 청소년 학생 모델인데 최종 32명을 뽑는데 120명을 1차에서 뽑습니다. 근데 뭐 당일날 행사, 당일날 뭐 헤어 메이크업 이런 것도 또 하고 그리고 그 본선에 진출하기 전에 120명은 그 모델 워킹도 한번. 아, 워킹까지요? 워킹 연습도 한번 시켜주고. 다음 2위는요? 네, 2위 경기지역 화폐 본격 발행. 이거는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그 얘기죠. 이게 정확하게는 276억. 아... 일반 발행, 뭐 정책 발행 다 포함해서요. 합쳐서. 네. 대단하군요. 이거는 네. 너무 많이 검색하면 또 많이 나오는데, 예. 근데 아직도 경기지역 화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네. 네, 검색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요? 네, 1위는 그 경기도의 광장, 강당 이런 공공시설물을 도민들에게 네. 개방한다. 아니, 진짜 오늘 베스트지 1은요, 정말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당연한 상식에서 오는 진한 감동이 좀 느껴지는 게요. 우리 왜요? 고민 많이 하셨네요. 네. 예전에도 개방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개방을 했는데 돈을 받았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무료로 하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네. 이제는 완전 개방으로 간다. 도민의 세금으로 지었으니까 항상 수시 개방. 거기에 이제 뭐 카페나 어떤 공연장 이런 것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뭐 그렇게 개방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겁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이렇게 가끔 가보면은 시설도 좋고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근데 텅텅 빌 때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 공간을 이렇게 놀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복하셔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는 이런 시설물들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도민과 함께. 좋죠. 네네. 지금까지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3였습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네, 다음은 출두 저작거리입니다. 도심 속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도시 농부가 지난 2015년 15만 명에서 작년엔 21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직접 키운 싱싱한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경기도는 노는 땅을 공유해 시민들에게 텃밭으로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 신문팀의 박지영 주무관입니다. 길쭉한 건물 사이 푸릇푸릇한 농작물이 눈에 띕니다. 경기도가 만든 공영도시 농업농장, 이른바 공유텃밭입니다. 14,9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넓은 땅에 200여 명의 도시농부가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상추와 호박,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들이 바쁜 손길에 키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생태 체험장도 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뛰어놀면서 흙과 채소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LH가 갖고 있던 놀던 땅이었지만 얼마 전 경기도와의 업무 협약으로 조성됐습니다. 16제곱미터짜리 한 구좌당 6만 원의 분양 비용만 내면 누구나 나만의 텃밭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 모심기나 도시 농업 강사 교육 등도 진행합니다.
도는 첫 번째 농장을 시작으로 이런 공유 텃밭 네 곳을 더 만들 계획이며 치매와 자폐 등 치료 목적의 치유 텃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꿀성대 속식궁 박재영입니다. 네. 아, 우리 떡순이 박재영 주무관님. 아, 이 원래 이 매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 회사 생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언제 들어오셨죠? 네, 지난 4월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 아니, 적응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래요? 더 해도 돼요? 네. 지금까지 떡순이 우리 박지영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경기도에는 ARVR, 즉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이동형 체험관이 있는데요. 정보통신소의 지역과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축제장, 경기도민을 찾아가는 ARV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소식에 경기도청 밀달팽이 민병호 주무관입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차려진 미래지검연구소 VR 기기를 착용한 채 젠 손놀림으로 제한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눈앞에 360도로 펼쳐지는 가상현실 속 마치 실제 요리사가 된 듯합니다. 한쪽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직업체험이 한창입니다. 소방관이 되어 몸을 움직이며 화재지역 이곳 저곳을 찾아갑니다. 화면을 누르면 소방차가 물을 뿜어 화재를 진압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가상 증강현실 체험관 와우스페이스입니다. 정보통신소의 지역과 초등학교, 축제장 등 경기 지역 곳곳에서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 지역 청소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주목할 점은 가상 증강현실 기술과 홀로그램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형 체험관은 오는 11월까지 정보통신소의 지역을 비롯해 36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가상 증강현실 체험관 와우스페이스가 경기지역 정보격차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꿀성대 소식군 민병호입니다. 아, 네. 민병호 주무관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저 민병호 주무관님. 네, 말씀하십시오. 저기 먼저, 저쪽 먼저, 저기 저 경기도청 민달팽이 민병호 주무관님. 네. 아, 네. 주무관님 이거 가보셨어요, 시설? 운영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오늘 돌아오는 주말에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아, 정말 가볼 계획입니까? 아, 네, 그럼요.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누구랑, 혹시 여자친구랑, 아, 비밀입니까? 노코멘트입니다. 아, 네, 네. 경기도청 민달팽이 민병호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피디 양신의 갬성 경기 뉴스쇼. 네, 다음은 경기도청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데이터 정책관에 근무하고 계시죠. 윤호찬 주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떠신가요? 아, 예. 심장 바운스 합니다. 원래 빅데이터, 약간 이 공대 쪽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담담하게 잘 하시던데, 좀 이렇게 무슨 과 혹시 전공이? 잘 안 들립니다. 가끔히 귀를 막아갖고 안 들리시군요. 예. 최근 큰 공모 과제에 선정되셨다고 하던데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예, 그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센터 구축 사업에 네. 그 경기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그 올 4월에 그 응모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뭐 국가기관, 지자체 등 총 44개 기관이 그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고요. 3년간 최대 125억 원을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125억 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한마디로 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데이터는 그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IBM이나 구글, 알리페이와 같이 그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업들은 고객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경쟁 환경 속에서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가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을 모집하고 그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 빅데이터는 미래 산업에서도 아주 핵심이죠. 네네.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이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그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은 크게 그 생산, 소비, 일자리 그 세 가지 분야의 데이터가 축적될 예정인데요. 생산 분야에는 기업 정보, 기업 평판 정보, 그 다음에 신용 정보 등이 수집이 되고, 소비 분야에는 그 지역 화폐 결제 정보, 그 다음에 카드 결제 정보 등이 수집되며, 일자리 분야에는 구인구직 정보나 소상공인 상권 정보 등이 수집되게 됩니다. 그 지역 화폐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특정 시기에 많이 팔리는 제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게 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증가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저희 그 부서 분위기가 되게 좀 가족 같은 그런 그렇군요. 예, 이건 네. 좀 아부성 발언이긴 한데 가족 같은 분위기에 데이터 정책 담당관실. 네네. 좋습니다. 아주.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가족 같은 분위기의 경기도 데이터 정책 담당관실의 윤엽찬 주무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